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먼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해 주신다면 색소폰을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악보를 못 본다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악보를 잘 보지 못하시는 분들 또는 악보가 바로바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 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반주기만 타고 악보만 보고 계속 연습만 많이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면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효율적인 연습 방법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네 가지 법칙대로만 연습을 하신다면 색소폰을 굉장히 쉽게 또 악보를 보는 그런 스트레스 절대 없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꼭 이 패턴대로 연습을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제 내가 어떤 곡을 연주를 할 거다라고 했을 때 그 곡을 이제 악보를 딱 펴놓은 상태에서 그 곡에 대한 모범 연주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고 계신다 그러면 이 곡을 조금 선생님 좀 불러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그 음원을 듣고서 10번 또는 20번 이상 그냥 듣습니다. 그냥 들어서 내가 그 리듬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완벽하게 익혀놓은 상태가 될 때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들으면서 내가 그 악보를 보고 읽어야 됩니다. 개명창이라고 하죠. 시라솔 파미레도 이렇게 개명창을 하시면서 그 음악을 틀으면서 하시면 됩니다. 요 연습도 한 20번을 해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음악을 틀어놓고 나는 개명창으로 읽으면서 색소폰 운지로 핑거링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가 악기를 불지는 않더라도 악보랑 이 손가락이랑 어느 정도 매칭이 딱 돼서 손가락 누르는데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네,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악기를 부르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의 법칙을 악보를 잘 보시든지 안 보시든지 꼭 이 법칙대로 연습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색소폰을 연주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효율적인 연습 방법이죠. 우리 이제 그 내 색소폰 학교 유튜브 채널에 많은 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이제 직접 오셔서 이제 레슨을 저한테 받으시는 분들도 이 연습대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빨리 향상이 됩니다. 물론 이대로 하다 보면 지루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안 할 때도 있을 거고 또 내가 조금 쉬운 거는 그냥 할 경우가 있는데 이것들이 점점 쌓여져 가지고 좋은 연주로 나오게 되고 이게 이제 습관이 돼서 악보를 보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대로 연습을 하지 않고 아 내가 이제 좀 되니까 하고 그냥 안 해버려요. 그렇게 돼버리면 똑같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요대로 꼭 연습을 하시고 색소폰을 부신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색소폰 실력이 되실 거라고 제가 장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그렇게 연습해 주시고요. 이 강의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꼭 좀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들은 위쪽에 연락처 있을 거예요. 위쪽에 연락처로 또 저한테 문자나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또 제가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